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서 어찌해 볼 수 없었던 블레셋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 핵심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전에 동족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에 붙었던 자들과 두려워서 도망친 자들까지 합류하여 적들을 무찌르게 되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서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24절을 보시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금식을 종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금식을 회개와 절제가 아닌 자기 과시의 도구로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금식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말을 살펴보면 금식의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기한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규정합니다. 즉, 블레셋을 가리켜서 자기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똑같은 블레셋을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는 블레셋을 가리켜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을 향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죠.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자기의 원수, 즉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신의 대적으로서 인식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던 그 의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금식을 강요했던 거죠. 그것으로 지쳐갔던 이스라엘 군대를 다그치고 올가매며 어떻게든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그릇된 의도로 실시되어진 금식은 과연 효과적이었을까요? 당장은 왕의 명령이 두렵고 규정을 어겨서 벌이라도 받을까봐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숲을 사이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쉽게 입을 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허나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림이 허덕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본문 31절 이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진군을 마칩니다.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대략 32km인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채로 6-7시간을 그것을 감당하면서 싸웠던 거죠. 그러자 완전히 탈진해버렸습니다. 이 탈진은 율법을 어기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동물들을 도살하여 피가 있는 그대로 섭취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비롯해서 레위기 17장,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굶주림은 율법조차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조바심은 성급한 금식의 명령을 낳았고 그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요, 내부적으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은 그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심한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꿀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찍어 먹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염려하죠. 당신의 부친이 맹세하기를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잘못된 의도를 가진 이 금식 명령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백성들도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그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신령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적인 결단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의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가 하는 점이죠. 금식 자체로는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금식이 유의미하려면 그 속에 그만한 회개와 결단,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낮아짐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금식을 통해 자기 높아짐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종교적인 틀로서 백성들을 올가매었고 결국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 강압적인 명령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결단보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과 헌신과 봉사,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로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잘못된 의도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저 의식에 불과하죠.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금식 맹세는 헛된 열심이었고 오히려 그 속에 자기를 위한 욕망을 담아냅니다. 이 아침을 깨우며 매일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말씀 묵상 중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웠다고 해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 아침을 깨운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 올렸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진실된 신뢰,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정, 이 마음들이 우리의 행위와 의식 가운데 담겨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아져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모임과 의식,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살아내는데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여,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조차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의식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행위가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